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인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적인 그런 축복을 받게 되고, 또한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민족적인 축복을 받게 되고, 사업적인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걸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모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모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 이런 생사복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이렇게 번영과 평안과 뛰어나는 그런 복을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게 하신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개인적인, 가정적인, 민족적인, 국가적인 그런 복을 다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런 삶이 돼서 복된 그런 복 있는 자가 되고, 또 복 있는 가정이 되고 복 있는 그런 국가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에는 마지막 68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저주가 기록됐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다. 축복의 말씀은 14절까지인데 저주의 말씀은 마지막 68절까지 돼서, 이 기록이 저주가 네 배나 더 많이 기록됐습니다. 정말 그 엄청난 저주가 기록됐고, 개인이 저주를 받고 가정이 저주를 받고 국가가 저주를 받게 된다. 그 축복을 받는 말씀, 복이 많은 말씀과 말씀이 하나가 병행을 이루는데, 말씀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너무 간단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복이 임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회개와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
복받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가 돼서 생활 모든 분야에서 저주가 임하고 질병과 한재와 풍재와 전화, 종기와 흉년과 이런 모든 그 재앙들이 임하게 됩니다. 특히 그 전염병과 같은 것도 역시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한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치명적인 그런 전염병들과 또한 인간이 생활하는 모든 생활 터전이 저주가 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일이든지 또는 모든 그 특권들이 사라지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그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수고가 헛되게 된다. 심지어 메뚜기 재앙 같은 그런 일들 또한 그런 이런 나라가 또 어려움을 당하면서 심지어 자기가 태어난 자기에게서 태어난 그런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는 그런 그 저주가 또 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들이 포로가 되고 나라가 흩어지고 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모든 재앙이 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정상적인 아닌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철저한 회개와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그 모든 관계가 잘 설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신약적인 개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이 믿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믿어 순종케 되고 그 믿는 자가 될 때 결국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순종이 신약에서는 복음적인 순종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누리게 됐다 고백한 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육간에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순종하는 자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저주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는 온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임하는 것을 보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사오니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